네, 오늘의 첫 번째 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강민선 주심과 오형진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5시 저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경정 선수의 갈색, MBC 게임 히어로의 참봉장 서경정 선수는 5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안드로메다의 한신은 프로토스 도재욱 선수입니다. 레벨음이 상당히 좀 몇 번 듣지 못했지만 바로 정이 들어요. 그렇죠. 정이 들 만큼 상당히 네. 좀 친숙한 맵이죠. 네, 이름이 보통 스타크래프트 할 때 상대방이 머거까지 보낼 때 그렇죠. 상대방은 압도적으로 이길 때 안드로메다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래퍼들이 센스 있게 맵도 잘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실력이 그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조만간에 한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직까지는 그 맵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선수들이 얼마만큼 해왔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경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네. 안드로메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팀들이 저그가 참 좋다 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프로토스도 초중반에는 굉장히 할만하다. 일단 안정적으로 더블 넥서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네. 야, 또 상대팀으로 네. 처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채경 선수가 SK텔레콤 T1의 유니폼을 입자마자 거의 뭐 1주 만에 바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첫 주차에 네.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양 팀의 생각이 뭐 여러 생각들이 많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묘한 느낌에서 서로를 그 바라보는 그런 눈빛. 아, 도적 선수의 프로브 한 번에 정찰 성공했죠. 5시에 들어와서 서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서경정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브가 생각보다 이런 타이밍에 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 바로 위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맵이 처음에 이렇게 로스터를 제출을 할 때는 이미 지난주였기 때문에 이미 뭐 제출해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데 연습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프로토스가 좋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일단 앞마당 그리고 미나멀티까지 가져가면서 일단 고급 병력만 모으게 되면은 그렇죠. 저그가 마땅히 아무리 병력이 많고 멀티가 많아봤자 그것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그들이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자원적인 측면에서 정말 부유한 어디를 캐도 아주 그 부유한 그런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족적인 특성을 어떻게 살리느냐를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꽃이 소환하죠. 그리고 이어서요. 맵 특성상 지금 세로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런 세로 위치가 걸렸을 때는 저그가 3H처리 히드라 러시 일명 땡 히드라 러시를 감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죠. 이런 위치 예, 결국 커세어 리버 체제로 초반에 프로토스가 가닥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커세어 리버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위치입니다. 일단 커세어를 견제를 많이 해주면서 타스타팅 같은 멀티는 빠른 셔틀 소급된 리버로 견제한다던가 하지만 조금 스타일로 볼 때는 이 맵에서는 도지혁 선수가 조금은 맞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워낙 실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커세어 리버 스타일도 몸에 또 새로 익혀서 나올 만한 그런 기본기를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예전에 김태경 선수가 T1에 합류하기 전에는 아마 도재욱 선수 같은 경우는 커세어 리버 조합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아서 생각보다 잘 운영하지 못했어요. 도재욱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일단 발업된 질럿 그렇죠. 그리고 템플러 그리고 악한 조합 해가지고 정말 무리다 싶을 정도로 무모하게 들이댔지만 그런 것들이 또 뚫립니다. 그렇죠. 물량 네. 앞에 장사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글쎄요. 김태경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과연 커세어 리버 조합을 쓸 것인지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보시는 네. 것도 그런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재욱 선수의 새로운 스타일을 살펴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어 소환. 도재욱 선수의 커세어 리버라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왠지 도재욱 하면은 시원하게 물량으로 상대방을 뚫어내고 지더라도 프로토스의 혼을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을 보여줬었는데 네. 오늘 이 또 안드로메다에 맞는 그리고 스토브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또 새로 다른 스타일의 뭐 옷도 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스타일의 변화도 있을지 한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는 그 여러 가지 옷들만을 쭉 보고 있었는데 뭐 좀 약간 세련된 정장으로 좀 갈아입는 듯한 그런 모습을 도재욱 선수가 보여줄 수 있을지요. 앞마당에 레어를 올리고 있죠. 서경종, 해찬이 세 개. 네, 또 서경종 선수의 단점은 분명히 개인 리그 진출 등 여러 가지 대담할 땐 대담할 면을 보여주긴 했지만 오. 안정성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오, 도적 선수 스타게이트. 예. 어떤가요, 스타게이트 보니까? 네. 스타게이트를 보니까 일단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저그가 레어테크 이후에 무엇을 가는지를 일단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타게이트는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릴 수는 있는데. 도재혁 선수 스타일상으로 보면 스타게이트에서 커세어를 두 기 이상 안 뽑았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취소했죠. 네, 아둔을 시작하다가 오버로드 오는 거 보고 바로 또 취소하네요. 네. 아예 아둔을 지금 오버로드가 없는 앞마당 지역에 짓는다고는 해야 되는데 아예 체제를 바꿨죠. 일단 로버틱스 가면서 굳이 상대방에게 들킨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조금 허를 찌를 수 있는 전략이어야 되는데 서경준 선수가 재치있게 바로 앞마당 빼면서 로버틱스 봤습니다. 뭐 이것저것 그 오버로드 한 개로 볼 수 있을 만한 걸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경준 선수 일단 고재욱 선수는 앞마당의 캐논을 조금 더 건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그들이 예전에는 땡 히드라라고 해가지고 레어를 가지 않고 그냥 히드라를 모아서 가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는데 요즘 저그들은 약간 변형을 해서 레어 태클을 탄 다음에 이 타이밍이면 이제는 땡 히드라 러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타이밍에 찔릴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뭐 커세어를 하나 더 생산하면서 아둔을 다시 한번 올리는 모습 잠깐 봤습니다. 고재욱 선수. 예, 그리고 지금 일단은 스컬즈만 생산하면서 오히려 컷의 견제만 막아주고 세시멀티를 지금 일찍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결국 준비해온 것은 스파이의 유닛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후반을 안전하게 가기 위한 스파이어예요. 자, 오버로드 두 개째 잡아줬죠. 보합 두 개째. 그리고 히드라리스크 된 스컬즈 이제 생산했고요. 발음 좋으신데요. 스컬즈. 오래 쉬었더니요. 그리고 앞지역에 아슬아슬하게 이제 병력들을 좀 모아놓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있죠. 도재욱 지금까지 저글링 위주의 병력들. 그렇죠. 지금 템테크가 다 됐거든요. 네. 결국 이제 조금 있으면 앞마당 자원이 활성화되는 타이밍에 게이트를 한 4개에서 5개를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폭발적으로 질럿을 그 생산할 수 있는 준비 체제는 갖춰질 수 있고요. 일단 템테크가 탔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로 어떻게든 견제를 조금씩 해주는 게 도재욱 선수에게는 필요한 거죠.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테크 상황으로 볼 때 도재욱 선수는 로보틱스를 좀 무리해서 빨리 올렸죠. 그렇다면 커세어로 3시 통해서 뭐 본진으로 가는 길목을 오버로드를 제거한 다음에 지금 다크 템플러가 본진 지역에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커세어가 2기라는 점. 커세어가 2기라서 과연 무난하게 5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지 못하고 다크템플러로 피해를 못 주면 오늘의 빌드 자체가 가져온 빌드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로보틱스가 좀 자원 낭비가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려면 도재욱 선수의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뭔가 좀 출발한 듯한 느낌. 네, 일단 입구 지역에 있는 저글링, 뭐 히드라 등을 밀어내고 몰래 이거 가서 앞마당 그리고 본진 하나하나 떨구고 이런 식으로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지금 셔틀 가는 걸 못 봤거든요. 저 서경정 선수가 못 봤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자, 이거를 미리 딱 보면 지금 오버로드로 그래도 본진에 오버로드가 있어야 돼. 스피너가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이제 봤습니다. 자, 일단 본진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버로드 없죠. 자, 이게 웬일일까? 야, 내렸어요. 두 개 다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고 스피드 업이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오기 전에 드론을 몇 개나 잡나가 그치 관건입니다. 일단 문제는 병력들 뒤쪽으로 빨리 뺐는데 드론 한 개 이걸 어림도 없죠. 내려온 김에 이렇게 되면 도재욱 선수의 다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나 다름없고요. 그 자원 낭비인데요 완전. 지금 이 타이밍에 저그가 또 하나의 가스멀티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서경준 선수는 일단 안정적으로 한 번을 더 막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스멀티를 더 추가하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해주면서 진출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 번 정도는 더 한번 숨 죽이고 차후를 보모해도 좋을 듯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일단 지금 타이밍에 드론을 한 4-5개 정도 더 잡아주면서 이런 택트를 타게 되면 좋은데 일단 지금 화이트 템플러 뭐합니까? 바로 드랍으로 수송을 해서 지금 본진 지역을 한번 노리는데요. 한번 큰 거 한 방을 통해서 뭔가 이뤄내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없죠. 스톰이 왔나요? 스톰이 안 됐죠. 아무것도 안 됐고 야, 수식간에 지금도 돼요. 그러니까 질러스가 부족해서 한 번 더 재차 드랍을 할 수 있는 지금 힘을 키우면은 모두 무난하게 게이트까지 밀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게이트웨이를 소환을 하면서 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보조선수가 지금 만들어줬는데 스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견제는 했지만 피해가 약간은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 맞습니다. 또 가네요.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히드라 리스크 이렇게 움직임 이렇게 막 드러내고 있네요. 저그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이제 여력 뒤를 볼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실어 날라가지고 떨어뜨려주면
이 멀티는 계속해서 까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네. 지금 드라군이 한 개 한 개씩 나오는 걸로는 네. 헤이드라 다수 하이템플러가 두세 개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 없어요. 이거 그렇죠. 거의 뭐 발로 차이는 것처럼 아주 계속 차이고 있어야죠. 템플러가 나온다 할지라도 마나가 차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병력을 템플러로 막기는 힘들죠. 시작하자마자 서종종 지금까지 잔잔하게 보였던 예, 승부의 쓰레기를 이제 쓰레기 막기가 들어가서 있죠. 결정지는 드랍. 이거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건 도저히 아무것도 없어요. 생산될 병력은 드라군이 몇 개로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아닙니다. 야, 최근에 프로토스전 2승 8패였습니다. 서종종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차 내려옵니다. 도제우 최근에 분위기 좋은 도제굴 잡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잡았습니다. 자, 잡기 위한 마지막 드랍이죠. 이제는 드랍보다는 앞으로도 같이 치고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서 같이 치해가는 거죠. 마지막 GS를 위한 공격 서종종 마지막 클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럴 때 초소 다 됐고요. 어렵습니다. 맞지 못합니다. 이제 뭐 남아있는 건물 던져줘요. GS 첫 번째 세트 화끈한 경기를 보니 서경정 선수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과감한데요. 네, 오늘은 뭐 어중간한 판단 같은 게 없었습니다. 네. 상대방의 견제율적인 오버로도 잘 두면서 견제 잘 맞고 그리고 나서 후반을 무난하게 하면 커세어 리버 막 탑탑을 하이템플로 귀찮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끝내버렸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세트가 갈림길이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서경정 선수 단수 기가 막힐 뛰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SK텔레콤 T1 입장에서는 개인전에 출전하는 선수 중에서 그래도 개인전 승리가 많고 또 그렇죠. 방송 무대에 좀 적응이 됐다 싶은 선수가 도재욱 선수인데 도재욱 선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오늘 경기 T1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가장 믿을만한 카드인 도재욱 선수가 여기서 꺾였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죠. 네, 사실 그 지난번 경기 그 패배를 도재욱 선수의 승리로 인해서 이번 경기 승기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생각 분명히 머릿속에 있을 것 같은 SK텔레콤 키웠는데 그것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서경정이에요. 역시 달라진 모습,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왜 서경정이란 카드를 첫 번째 내밀었는지 MBC 게임 히어로의 공정술, 전략 그런 것들 살펴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세트였습니다. 자, 서경정 선수가 도재욱 선수를 잡아내면서 먼저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하는 MBC 게임 히어로입니다.